서핑부터 딥다이빙까지 즐길 수 있는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가 오픈했습니다. 시행해서 전국 최초로 광역 쿨버스 운행이 시작됩니다.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10월 다섯째 주 시흥 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거북섬의 35m 깊이의 딥다이빙 풀이 오픈합니다. 딥다이빙 풀은 수심 기관이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쉽게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데요.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과 트리가트관, 퀴즈 풀이 있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핑부터 다이빙까지 즐길 수 있는 거북섬, 시흥 시민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우리 시흥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 쿨버스인데요. 지난 9월 27일 전국 최초로 수요 응답형 광역 교통 서비스인 광역 쿨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와 MTB와 사당역을 연결하는 직행 노선입니다. 광역 쿨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운행 계획이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시흥시 광역 쿨버스는 42인승 대형 1대와 21인승 중형 2대, 총 3대가 운행 중입니다. 카카오티 어플리케이션의 광역 쿨버스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경기도 광역 급행버스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11월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서울과 시와 MTB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독감 접종과 함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시흥에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대상자인 65세 어르신의 경우 동시 접종이 효율적인데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접종에 따른 오접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 방문 시 단계별로 접종 대상자와 백신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 단계에서 독감과 화이자의 색을 구별한 스티커를 부착해 접종 대상자를 구분하는 등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주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시 예방접종에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